내 주위에 적을 안 만드시는 분들 가장 컸어요. 대부분의 귀인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내 이제 신도분 중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이 보셨을 때이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? 어떤 좀 보셨나요, 실제로? 저요? 네, 경험을 해보셨다면요.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없고요. 네. 이제 손님분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징조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복되는 루틴이 좀 있기는 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꿈을 잘안 꿨던 사람인데 네. 꿈에서 뭐 누군가가 뭘 줬어요. 네.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복덩이인 것 마냥 약간 좋은 의미라던가 어떤 분은 돼지를 받은 분도 계세요. 네. 이만한 돼지. 근데 그걸 잡고 나서 사업문서를 잡았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, 두 번째는 귀인이 들기 전에 오히려 좀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. 솔직하게. 예를 들면 굳이 사람으로 힘든 거 아니더라도 금전으로 약간 사기를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금전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그거에 아니하면 뭐 불화, 사람 간의 불화 있어서 되었던 사람들, 그런 경우가 많았지, 대부분이가. 근데 그게 빈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반복됐어. 대부분이 그랬어. 근데 귀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저 여쭤보려는데 지금 그거? 아, 진짜요? 네. 어떤 게 있을까요, 특징이? 특징이 가장 큰게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네. 진짜 가장 큰건내 주위에 적을 안 만드시는 분들 가장 컸어요. 대부분의 귀인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내 이제 신도분 중에 대박이에요, 성격이. 왜요? 나저 사람 진짜 호불호 강하시거든요. 사람 봤을 때 싫고 좋고가 분명하신 분인데 이거를 뭐랄까 가면을 한건쓴것 마냥 가식을 떤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나중엔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관계 정리를 진짜 진짜 잘해요. 대박.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. 근데 그분의 특징은 적을 두지 않아요.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싫은 사람일수록 더 떡 하나 더 주고. 그래가지고 그것만은 사람이가 많아, 저희.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많고, 대부분 귀인을 못 가지는 사람들은 어때? 사람들 다 쳐내. 다 정리해. 너 쉬어. 그러면 안 봐. 끝내버려. 이렇게. 의외로 많어.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손버티에 아무도 손안 잡아도. 그건 분명하다. 건네. 그러면서 나한테 질질 짜지 마.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되니까 네.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